소록도 할매천사 노벨평화상 추천. 펭귄이 만든 비극의 섬 소록도에서 일생을 바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두 분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황수연 기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2억 마리 낯선 땅 대한민국 소록도를 찾아 43년간 사랑을 전한 푸른 눈의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인데요. 우리 정부는 가족들조차 외면했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 두 사람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사람은 20대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남을 위한 삶을 선택한 셈인데요. 그러던 중 대장암을 앓게 된 마리안느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지난 2005년 마가렛과 함께 조용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두 사람에게 명예 국민증을 수여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하는 등 뒤늦게 보은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치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마가렛은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할 때는 좋아서 행복이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아서. 근데 지금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 이거 싫어. 상도 받고 뭐뭐도 하고 이렇게 나 이거 안 원해요. 두 간호사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양의 뜻을 비쳤습니다. 수상자는 내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들어보니까 그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저희가 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소록도를 잊고 있었고 한센병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센병, 지금은 거의 퇴치된 병이죠. 어떤 병이죠? 이거는 그때 그 영화 배너에서 보면은 좀 그 재앙을 받은 듯한 그 천형을 받은 듯한 그런 병으로 이제 묘사가 됐죠. 과거에는 그 약이 그 발달이 안 돼서 불치병으로 난치병이죠. 일종의 그렇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뭐 약을 먹으면 전염성도 없고 그리고 워낙 그 위생이 좋아지면서 한센병 발병 자체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분께서는 그때 1960년대에 그 소록도에 그러니까 수녀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수녀님들은 아니고 그냥 간호사인데 정말 천사인 것 같아요. 이 소록도에 봉사를 와서 그 뭐 진 고름이라든가 뭐 이런 배설 그런 거를 다 손으로 받아내고 그 한번 찡그린 적이 없다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라서 당시 소록도에 계셨던 그 환우분들도 저 두 분에 대해서는 천사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소록도에서는 인권, 당시 1960년대 인권유린도 많고 했었는데, 이국의 두 분께서 와서 이런 그분들을 치유해줬다는 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 노벨 평화상을 두 분을 이제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 TF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게 보도가 되는 거죠. 예, 뭐 이번 주제 짚어주기 위해서 뭐 백현주 교수님 함께 나오셨는데 예.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분께서 무보수로 43년을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 분도 아니고 또 외국에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듣고 왔다라는 자체가 자원봉사라든지 봉사 소명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두 간호사 두 분 천사 같은 분입니다. 두 분의 선행에 대해서 환자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진짜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내가. 나는 환자인데 환자의 진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걸 맨손으로 만지면서 그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싹 봉사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과거에 우리 한센병이 걸린 환자가 생기면 저희 옛날이죠. 가족을 병에 걸린 가족을 소록도로 보내버렸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가족에게도 사실상 티본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게 참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방문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하루도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그것도 무보수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한다는 게 뭐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추천한다는 거 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부분이 또 우리 마가렛이라든가 이 마리안느 이 간호사도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또 이태석 신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지마 톤즈. 남부 예, 울지마 톤즈 영화로 많이 알려졌던 부분인데 남부 수단의 그 톤즈라는 도시에서 내전으로 찌든 그런 상처를 보듬어 주고 또 거기에도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뭐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부담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대장암으로 이제 떠난 이태석 신부도 우리가 한 번쯤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김항치 전 총리가 여기에 추진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의 유일한 호남 지역의 출신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아,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는 어떤 그런 면도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치성을 뺐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정수 여사가 명예추진위원장으로 나서니까 이게 정치적 의미를 뭐 둘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과거 한국이 어려웠었던 적에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계속 요즘에 그 보훈 기조와도 아주 맞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참 뭐 감성적으로 인정적으로도 뭐 충분히 예.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 이제 뭐 고은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노벨상 받게 하도록 추진하는 건 우리 국적의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이 됐던 거지만 이거는 오스트리아 국적이거든요. 그러면 영광은 오스트리아도 국가 영광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우리가 나서서 추천을 한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백 변호사님 사실 이분들이 모금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의료 시설도 만들어 주시고 치료제도 만들고 뭐 우리나라가 완치국이 되는데 거의 큰 공헌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40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거기다가 부족한 비용은 본국인 오스트리아에서 모금 활동을 벌여서 또 이 한센병 환자들의 아이들 뭐 영유아원 같은 것도 설립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정말 어찌 보면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로 봐서는 은인인데 저는 이게 또 반대쪽 측면에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에게 해준 게 그렇죠.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스트리아의 본국에 가서 모금을 해서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 물론 그 당시에 과거에 아까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중에 누가 한센병 걸리면 소록도에 보낸다고 가족들조차도 무서워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선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한국을 떠난 이유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정부도 이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좀 반성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가수 조용필 씨도 소록도에 가서 공연한 게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소록도 공연하던 조용필 씨 가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신조는 약간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제 선행을 하시는 게 알려졌는데 그거를 좀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 굳이 뭐 알릴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뭐 얘기 안 해도 네. 저절로 알잖아요. 알게 되죠. 그거를 할 것까지 하면서 뭐 물론 성격상이 그런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공연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눈물바다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그런 활동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알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가왕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다고 저는 측근들로부터 듣고 있고요. 소록도 공연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사회적인 편견 얘기하면서 정작 저희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것 같지만 조용필 씨가 가서 찾아가는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일조를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봉사활동과 소록도 얘기를 좀 짚어봤다면 이 푸른 눈의 천사 두 분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 계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2005년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2005년에 그 편지만 남기고 오스트리아 그 본인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리안느 그 분은 대장암 진단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그 살고 계시고요. 마가렛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마가리 천사는 그 치매로 지금 투병 중이라 그래요. 시립 양로원에 있는데 저 두 분이 그러니까 다 무급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얻고 그냥 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연금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가 2015년에 우리가 이제 그 재단을 만든 거예요. 저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좀 보조를 해드리는데 그것도 처음엔 극구 사양을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받아주셔서 그 재단에서 좀 그 생활비 보조는 좀 되고 있나 봅니다. 예, 재단을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참 마음이 참 편치 않은 게 남의 나라 와서 40년 동안 가족도 돌보지 않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대장암에 걸리시고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참 저희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양로원비도 아마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이 좀 골똘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당시 이제 섬을 떠났던 이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김현준 신부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떠났는가 그러면 나이 70이 넘었죠. 연금이 없죠. 마리안느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큰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왕복 4시간이 넘었습니다. 치료비도 상당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담 주기 싫다는 이름으로 떠났죠. 우리가 이분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이분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 주지 못했다.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양로원 비용을 대고 있다는 것은 약간 국격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꽤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찌되면 뭐 GDP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오스트리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 대국이 한국인데 어떻게 저렇게 봉사 한 분한테 연금 한 푼 줄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그래서 돌아가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모금 활동까지 했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했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법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연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40년 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거의 전 일생을 바친 분들이라면 이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그 전에 진작 나섰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대장암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려면 4시간이나 걸리는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금만 도움을 줬으면 이분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분들이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천사들이라는 그런 기억도 있지만 이분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떠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땠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물론 이분들은 워낙 천사시라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으로서 좀 이런 부분은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뭐 사실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뉴스에서 다루게 된 셈인데 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별히 이제 가장 처음 말을 꺼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기조하고도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어려웠었던 시절, 그리고 혼란했었던 시절에 기여를 해줬던 사람들,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예. 라는 그런 보훈 정신과도 상당히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민간적 측면에서 지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쪽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정부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하겠다. 예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그렇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낙연 총리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 이 영화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청사에서 여러 차례에 나눠서 무료 상영을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제가 보기에 나의 내면에도 이타심의 DNA가 숨쉬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을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두 간호사는 이제 추천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힐 하이드는 좋아서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아서. 근데 지금 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 나 이거 싫어. 상도 받고 뭐뭐도 하고 이렇게 나 이거 안 원해요. 네, 사실 저 인터뷰 내용이 더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데 40년 넘게 봉사를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인 것 같아요. 왜 하필 저기 제 눈에는 전혀 할머니로 안 보이는데 여기 할매 천사라고 했네요. 네. 저는 저분의 그 뜻도 그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저 소망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다만 노벨 평화상이란 거는 뭐 도움을 받은 쪽에서 꼭 그런 공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진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이제 명예 추진위원장,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되는 건 아직 뭐 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색을 얘기할 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영부인이 뭐 명예위원장이 되면 재정 지원이라든가 뭐 인력을 사용하는데 좀 더 편하겠죠.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을 테니까 뭐 그걸 뭐 굳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짧게 하나만 제가 이 총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촛불 집회, 지난 네. 촛불 집회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금 두 소록도의 천사도, 여기는 뭐 김정숙 여사가 지금 맡아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려고 한다. 어떻게 됩니까? 노벨 평화상 추진 러시가 이루어지고.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한 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해외에서는 상당히 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든지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치색이 없어야 된다. 정치색이 없어야 된다. 정치성이 있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한 본질, 이 추진하는 그 본질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죠. 예. 이 촛불 집회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그 평화적 시위를 했고 그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은 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책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칫 정치 논란을 불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김정숙 여사께서 명예위원장 맡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맡을지 안 맡을지 확답을 주실지도 관심 끌입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